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왔네. 가자, 식사 시간이다. 가자. 어디 있지? 저기 뭐가 보여? 리모컨인가 봐. 내가 가져올게.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 맛이 왜 이래? 이빨 좀 봐. 괜찮아. 그래봤자 물고기인데 뭐. 쟤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야.
고기를 먹는 무시무시한 물고기 피라니아라고. 피라니아? 그럼? 배고파. 저리 가. 그럼 그럼. 설마 우릴 잡아먹진 않겠지? 내 무기로 올라오진 못할 거야. 먹이가 될 만한 건 뭐든 던져! 먹이? 아, 샌드위치! 이야! 다행이다. 그럼. 하여튼 아마존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넌 누구야? 내 이름은 도코투칸. 큰 부리가 매력적인 새라고 할까? 정말 멋진 부리를 가지고 있구나. 난 루피라고 해. 얜 에디, 크롱, 뽀로로야. 너희도 새 친구에게 인사해야지. 아, 안녕. 친구? 그나저나 아마존에는 무슨 일로 왔어? 설마 이 쬐끄만 뗏목으로 아마존을 여행할 생각은 아니지? 쬐끄맣다니! 이래봬도 내 최신 발명품 변신 탐험선이라고! 오호, 그래? 어떻게 변신하는데? 어? 한번 보여줘봐. 지금은 안 돼. 리모컨을 빠뜨렸거든. 뭐야, 그럼 평범한 뗏목이랑 다를 게 없잖아. 곧 큰 비가 올 텐데 뒤집혀도 난 모른다. 어? 에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는 무슨. 어? 어, 진짜 비 오네. 이리 와. 여기서 비를 피하자. 그럼. 아, 어떡해.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럼, 그럼. 뗏목을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 과연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토코투칸의 아마존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뾰족뾰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 피라니아. 덩치는 작아도 여럿이 몰려다니며 순식간에 고기를 먹어치우니까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니는 뭐하니? 숨바꼭질? 뽀로로와 크롱은 나무 토막안을 들여다보는 커다란 눈에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니네를 잡아먹을 공룡이지. 통나무 안을 들여다보며 겁을 주던 커다란 공룡이 갑자기 어디가 아픈지 주춤거리며 물러나네요. 뽀로로와 크롱은 궁금한 나머지 무서움도 잊고 빼꼼히 통나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죠. 먼저 만났던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더 커다란 공룡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엄청 크다. 악어! 악어 크롱! 악어? 오, 정말 입이 악어처럼 길쭉하고 날카로운 이빨도 잔뜩 나있네.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큰 덩치에 등엔 부채를 활짝 펼친 것처럼 크고 널따란 판 같은 게 달려있는 이 공룡이 바로! 스피노사우루스! 덩치 뾰족 이빨 스피노사우루스, 덩치 큰 티라노도 나무
악어보다는 작을걸. 정말? 악어처럼 길쭉한 입, 등에는 큰 골판. 누구나 나만 보면 무서워 발발 떨지. 어때? 나 진짜 무섭지? 왜요? 어디가 아프세요? 사실 입속이 아파. 자파. 아. 스피노사우루스는 바닥에 엎드려 입을 커다랗게 벌렸어요. 잠깐! 우리가 스피노사우루스 아저씨 입을 살펴보는 사이에 우릴 꿀꺽 삼키면 어떡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네? 그렇지만 너희 너무 작아. 잡아먹어봤자 간식거리도 안 되는걸? 아우, 게다가 난 지금 입안이 너무 아프다고. 자, 보라니까. 아! 뽀로로와 크롱은 겁이 났지만 꾹 참고 스피노사우루스의 입안을 살펴보았어요. 이 날카로운 이빨 좀 봐. 크롱! 어? 아, 저기 안쪽에 뭔가 기다란 게 박혀있는데? 뽀로로가 스피노사우루스 입 안쪽에 박힌 가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크롱 키만큼 커다란 가시였어요. 역시 물고기를 먹다 가시가 걸렸구만. 아야야야야, 아이, 웬만한 가시는 다 씹어 삼키는데 어째 하나가 딱 걸려서는. 저런, 스피노사우루스가 정말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럼 이렇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가시 빼줄게요. 대신 우리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소원이고 뭐고? 이 가시만 빼준다면 못할 게 뭐 있겠냐? 근데 니들이 정말 이 가시를 뺄 수 있어? 어떻게?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봐요. 크랑크랑. 뽀로로와 크롱은 가시를 빼낼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로 땅에 뭔가 열심히 그려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묶고. 크롱크롱. 이러면 어때? 크롱크롱. 크랑크랑. 좋았어. 스피노사우루스 아저씨,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 어떻게? 일단 잘 안 끊어지는 튼튼한 나무 줄기가 필요한데. 그런 거야, 저기 널렸지. 스피노사우루스는 주변 나무 덩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크랑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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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얼른 달려가 나무 줄기를 잔뜩 가져오자 뽀로로가 말했어요. 자, 이제 아까처럼 입을 아 벌려보세요. 아. 스피노사우루스는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입을 벌렸어요. 그러자 뽀로로와 크롱이 나무 줄기를 들고 스피노사우루스의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 안 잡아먹을 거죠? 크롱크롱. 안 먹어. 다시 한번 다짐을 받은 뽀로로와 크롱은 스피노사우루스의 입속 깊숙한 곳에 박힌 가시 앞에 도착했어요. 자, 단단히 묶자. 크롱크롱. 가지고 간 나무 줄기로 가시를 빙빙 둘러 단단히 묶은 뽀로로와 크롱은 나무줄기 반대쪽 끝을 잡고 스피노사우루스의 입 밖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이 반대쪽 줄기를 여기다 묶으면. 크롱, 크롱. 크롱. 자, 이제 아저씨 차례예요. 에? 내 차례? 아하, 나무 기둥과 가시를 줄로 단단히 묶어 놓았으니 스피노사우루스가 고개만 휙 젖히면 가시가 쏙 빠지겠네요. 어서요, 고개를 힘껏 뒤로 젖혀보세요. 하지만 아플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아플래요? 아님 잠깐 아프고 말래요? 자, 잠깐. 알았어. 까짓 거 눈 꼭 감고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야! 와! 빠졌다 빠졌어! 스피노사우루스는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니네 그 소원이란 게 뭐냐? 내가 모두 들어주마. 맛있는 물고기 평생 잡아줄까? 아니 무서운 공룡이 잡아먹지 못하게 평생 지켜줄까? 에? 그것도 좋지만 사실 우린 크롱과 닮은 공룡을 찾고 있어요. 크롱? 얘 말이냐? 크롱? 보아하니 초식 공룡은 아닌 것 같은데. 공룡 종류가 워낙 많아서 말이지. 역시 아저씨도 모르시는군요. 크롱. 실망한 뽀로로와 크롱의 모습에 스피노사우루스는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가만, 혹시 그 공룡은 알고 있으려나? 네? 크롱? 저기 연기나는 산 보이지? 저기 혼자 사는 무시무시한 공룡이 있는데 한때 수많은 공룡들과 싸워 모두 물리치고 최고로 강한 공룡이 되었다지 아마.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저 산에 사는 공룡들을 전부 내쫓고 혼자 산을 독차지하고 산다는 거야. 정말요? 그럼? 나도 소문으로 들은 얘기라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수많은 공룡들과 싸워봤다면 혹시 크롱을 닮은 공룡도 본 적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 가자 크롱. 크롱. 잠깐. 설마 진짜 만나러 가려고? 무시무시한 공룡이라니까. 그래도 갈 거예요. 크롱. 아, 꼬맹이들이 용기 한번 대단하네. 좋아! 저 먼 길을 너희들의 짧은 다리로 가려면 며칠은 걸릴 테니 특별히 이 스피노사우루스님이 데려다주마! 정말요? 그려? 그래!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타라! 스피노사우루스가 몸을 납작 엎드리자 뽀로로와 크롱이 재빨리 등 위로 올라탔어요. 자, 그럼 가보실까? 배고파.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네. 얘들아, 잠깐 강가에서 물고기 좀 잡고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곧장 연기 나는 산으로 출발. 출발 크롱. 출발. 연기 나는 산엔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갑자기 무서운 것을 본 듯 방향을 획 돌려버린 아르켈론 때문에 뽀로로와 크롱의 몸이 기우뚱하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크롱. 나 수영 잘하잖아. 미안해 얘들아, 나 때문에. 근데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이런, 이미 늦어버렸어. 뭔데 그래요? 안 되겠어. 물속으로 들어가서 봐야지. 바닷속으로 잠수한 뽀로로의 눈앞에 엄청난 것이 나타났어요. 아르켈론보다 훨씬 더 크다. 상어처럼 날렵한 꼬리, 악어처럼 긴 입에 뾰족뾰족 이빨. 저건 설마 모사사우루스? 뭐뭐 모사사우루스, 바다의 티라노, 누구든 나를 보면 소리를 치지. 뭐뭐 모사사우루스, 바다의 무법자, 누구든 나를 보면 도망을 치지. 살려줘! 도망을 쳐도 소용없네, 내가 더 빨라. 덩치가 커도 소용없네, 내가 더 크지. 딱딱해도 소용없네, 튼튼한 이빨. 뭐든지 잡아먹지, 닥치는 대로. 바다의 티라노라 불리는 이 모사사우루스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다니, 아주 겁이 없는 꼬맹이로군.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간 건데, 그렇게 빨리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하긴 내가 좀 빠르긴 하지. 어디 오랜만에 아르켈론 맛 좀 보실까? 잠깐!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쳐왔어요. 모사사우루스가 두 마리? 그 아르켈론은 내가 아까부터 찜했다고.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 먹이야! 뽀로로는 서로 자기 먹이라고 다투는 두 모사사우루스를 보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모사사우루스님들, 저 위에 아르켈론 아줌마가 그러는데요, 기왕 잡아먹힐 거라면 최고로 강한 모사사우루스에게 잡아먹히고 싶대요. 아, 그래? 그렇다면 바로 나지. 내가 곧 잡아먹어주겠다고 전해라. 웃기는 소리, 딱 봐도 내가 훨씬 더 강해 보이는구만. 뭐야? 한번 해보자 이거냐? 큰 소리 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어디 덤벼보시지. 거대한 모사사우루스 두 마리가 서로 거칠게 싸우는 모습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뽀로로는 재빨리 물 위로 올라가 말했어요. 지금 모사사우루스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이 도망칠 기회예요. 정말? 그래, 빨리 도망치자. 어서 내 등에 타. 네! 준비됐지? 간다! 네! 한참을 헤엄친 끝에 모사사우루스에게서 벗어난 아르켈론과 뽀로로 크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요. 바다에 저렇게 무시무시한 공룡이 살고 있는 걸 깜빡했어요. 공룡?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니야. 그래? 바다에 사는 도마뱀이지. 엄청 엄청 크고 무서운 바다 도마뱀. 정말요? 뽀로로는 원래 알고 있던 도마뱀의 모습과 모사사우루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비교해 보았어요. 아휴, 달라도 너무 다른걸요? 휴, 우리가 사는 곳엔 모사사우루스 같은 무서운 도마뱀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치, 크롱? 크롱, 크롱. 어?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참! 근데 바다 건너에서 보셨다는 크롱 닮은 공룡은 누구예요? 글쎄, 난 바다에서만 살다 보니 육지의 공룡은 잘 몰라서.
언젠가 해변에 올라갔을 때 잠깐 봤었는데 입 모양이 꼭 크롱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 어? 정말요? 잘됐다 크롱! 크롱 크롱! 드디어 다 왔네. 바로 저기야. 아르켈론이 가리킨 곳엔 넓은 해변과 그 너머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기서 크롱이랑 닮은 공룡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 저 숲속에서 잠깐 나왔다 사라지긴 했지만 분명히 봤어. 꼭 크롱처럼 생긴 입을 가지고 있었다고.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은 어서 가자는 듯 뽀로로를 재촉했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조심조심 아르켈론의 등에서 내려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크롱, 멀리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아르켈론 아줌마. 뭘? 그럼 안녕. 안녕히 가세요.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깊은 바다로 돌아가는 아르켈론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모래사장 너머로 펼쳐진 숲을 돌아보았죠. 자, 이제 가볼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은 뽀로로가 내민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모래사장을 지나 깊은 숲속으로 힘차게 걸어들어갔죠. 둘이 함께라면 어떤 공룡이 나타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로 이것에 걸려 넘어지기 전까진 말이죠. 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커? 을리가 없지? 공룡 꼬리였잖아! 뽀로로와 크롱은 서서히 일어서는 거대한 공룡의 모습에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캬! 니네냐? 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님의 잠을 깨운 꼬맹이들이? 캬! 그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요? 그래, 그게 내 이름이다. 이름부터 멋지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생김새에 덩치가 더 크고 뾰족뾰족 촘촘한 이빨이 꼭 상어 이빨처럼 무시무시했어요. 아, 배고파. 기왕이면 도실도실하고 커다란 초식 공룡이 걸려 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쉬운 대로 요 꼬맹이들이라도 먹어보실까?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뽀로로와 크롱.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뽀로로와 크롱은 눈앞에 펼쳐진 넓고 푸른 바다의 모습에 신이 났어요. 우와, 바다다! 크롱, 우리 오랜만에 물놀이나 할까? 크롱, 크롱! 좋아! 여기 모래사장부터 저기 바닷물 있는 곳까지 달리기 시합이다!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앞다투어 모래사장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크롱! 그런데 바로 그때. 안 돼! 뛰지 마, 얘들아!
뽀로로랑? 그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뽀로로와 크롱은 바닷물 위로 떠오른 거대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꼭 바다거북같이 생겼는데 엄청, 엄청 크다! 자동차만큼 큰 것 같아! 크렁, 크렁! 공룡시대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거북.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름이... 아르텔론! 내 이름은 아르텔론, 거대한 바다 거북. 공룡시대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 거북. 내 이름은 아르텔론, 거대한 바다 거북. 자동차보다도 크지, 거대한 바다 거북. 맞아, 내가 바로 아르텔론이야. 우와, 자동차만큼 커다란 바다 거북이라니, 신기하다. 가만, 공룡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르텔론 아줌마도 공룡인 거예요? 아니, 공룡시대라고 공룡만 사는 건 아니야. 잠자리 같은 곤충도 살고, 개구리나 악어, 새, 그리고 나 같은 바다거북도 산단다. 공룡들과 함께 말이지. 그렇구나. 참, 너희들 발밑을 좀 조심해줄래? 거기 모래사장에 묻어놓은 내 알들이 곧 깨어날 때가 됐거든. 정말요? 뽀로로와 크롱은 깜짝 놀라 발 밑에 모래사장을 둘러보았어요. 크롱, 네 발 앞에 모래가 들썩이고 있어. 아기들이 나오려나 봐.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요. 아기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도 돼요? 원래 엄마가 옆에 없는 게 정상이야. 그게 우리 아르켈론들이 사는 방법이거든. 아기들은 엄마가 없어도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알 수 있단다. 그럼 이만. 엄마가 없어도 된다고? 뽀로로와 크롱이 사라진 엄마 아르켈론 쪽을 보고 있는 사이 귀여운 아기 아르켈론들이 알을 깨고 모래 위로 올라왔어요. 우와, 귀엽다. 얘들아, 너희 어디가? 바다로 가야 돼. 왜? 바다로 안 가면 큰일이야. 무슨 큰일? 왜? 하늘에 뭐가 있어? 새들이 잔뜩 몰려왔네. 혹시 아기 아르켈론들을 잡아먹으려고? 맞아, 그래서 바다로 가야 돼. 우와,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가르쳐줬어? 몰라, 그냥 알아. 빨리 가야 돼, 빨리. 아기 아르켈론들은 서둘러 바다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아기 아르켈론 잡아먹지 마! 호이!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새들을 쫓아내려고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덕분에 아기 아르켈론들이 무사히 바다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도와줘서 고마워. 뽀로로는 바닷속에서 혼자 살아갈 아기 아르켈론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엄마 없이 괜찮겠어? 괜찮아. 봐봐, 수영도 금방 할 수 있고. 냠냠, 먹이도 잡을 수 있어. 우와. 뽀로로는 그제서야 엄마 아르켈론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 아르켈론들이 사는 방법이야. 아기들은 엄마가 없어도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알 수 있거든. 우리 아가들
장하다. 누구지? 그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본 뽀로로와 크롱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바위 옆에 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 자세히 보니 바위가 아니라 엄마 아르켈론의 등이었네요. 에이,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세요? 원래는 가야 하는데, 그게 우리 아르켈론이 사는 방법인데. 사실 난 알을 처음 낳아본 초보 엄마거든.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돼서 몰래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잘 해냈다니. 이젠 걱정 없겠어. 그래, 내 아가들. 잠깐! 너무 가까이 오진 마르렴. 엄마 몸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너희가 눌리면 큰일 나요. 네, 엄마! 얘들아, 아쉽지만 우린 같이 살 수 없어. 같이 다니면 우릴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들에게 더 잘 보이게 된단다. 아~ 그러니 각자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해. 괜찮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가들. 아기 아르켈론들은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한 뒤 씩씩하게 바다로 떠났어요. 뽀로로와 크롱, 그리고 엄마 아르켈론은 그런 아기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아기 아르켈론들 정말 대단하다. 그럼 그럼. 아까 우리 아가들을 위해 새를 쫓아줘서 고마웠어. 그건 내 무거운 몸으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에이, 뭘요. 그럼 그럼. 어? 그럼? 놀랐다면 미안. 널 닮은 공룡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정말요? 그럼? 어디에서요?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바다 건너에서요?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그럼. 내 등에 타. 내가 바다 건너까지 데려다 줄게. 그럼? 정말요? 그럼. 우리 아기들을 도와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고맙습니다. 그럼. 우와, 엄청 넓다. 대불대불 불러도 바다로 안 떨어지겠어. 그렇다고 정말 구르려는 건 아니지? 바다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자, 간다. 아르켈론은 뽀로로와 크롱을 등에 태우고 바다 위를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엄청 빠르다. 꼭 배 타고 가는 것 같아. 넓은 아르켈론의 등 위에서 신나게 바다 위를 누비던 그때, 저 멀리 바닷속에서 거대한 검은 무언가가 빠르게 헤엄쳐오는 게 보였어요. 저건! 빠르게 헤엄치던 아르켈론이 무서운 것이라도 발견한 듯 갑자기 방향을 획 돌렸어요. 그 바람에 뽀로로와 크롱의 몸이 기우뚱하며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르켈론이 본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뽀로로와 크롱, 아르켈론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딜로푸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거대한 입이 뽀로로와 크롱을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에서인가 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린데요? 이건 그 녀석들 소리야. 크고 토실토실한 초식공룡들. 이 근처에 있는 건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소리난 곳을 찾으려 몸을 돌린 사이 뽀로로와 크롱은 얼른 근처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크롱! 크롱.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여기? 아니 저기? 뽀로로와 크롱도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꼭 뱃소리 같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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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트럼펫 소리랑도 비슷해. 에? 뱃소리? 트럼펫? 그게 무슨 소리냐?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나무 뒤에 숨은 뽀로로와 크롱 옆으로 고개를 쓱 내밀며 물었어요. 크롱! 숨으려면 좀 멀리 가서 숨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데 어떻게 못 찾겠냐? 냄새요? 크롱, 나 냄새나?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킁킁거리며 서로의 냄새를 맡아보는 사이 또다시 뿌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여기저기서 동시에 들려오네요. 오호라! 한 마리가 아니라 이거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아무데로나 뛰어보자. 열심히 뛰다 보면 한 마리쯤은 잡을 수 있겠지. 니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번엔 진짜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크롱 크롱. 근데 아까 그 소리 말이야, 뿌 하는 소리. 정말 초식공룡이 내는 소리일까? 크롱. 맞아, 우리가 낸 소리야. 크롱, 누구세요? 그보다 고맙다는 인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 우리가 너희를 구해준 거라고. 뽀로로는 눈앞의 공룡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곧 넓적한 입에 얼굴에서 머리 뒤까지 쭉 이어져 있는 기다란 변! 아, 이렇게 생긴 공룡은 하나뿐이지! 바로 파라사우롤로포스! 소리예요? 그래, 바로 우리 머리에 다 있는 이 기다란 볕 덕분이지. 볕이요? 그럼? 응, 이 볕은 속이 텅 비어 있는데 내 울음소리가 그 속을 지나며 더 큰 소리로 울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 트럼펫도 후 하고 불면 텅 빈 악기 속을 지나 뿌 하는 큰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소리도 트럼펫이랑 비슷한 건가? 그랑 트럼펫? 그런 공용도 있어? 아, 아니요 트럼펫은 멋진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아무튼 멋진 울음소리로 우릴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파라사우롤루푸스. 그랑 우리 소리가 좀 멋지긴 하지. 너희들이 이해해. 내 동생이 원래 잘난 척이 좀 심하거든. 아, 누나! 근데 우리 때문에 위험할 뻔했던 거 아니에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소리나는 쪽으로 막 달려가던데.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의 이 낮은 울음소리는 멀리 잘 퍼지기 때문에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찾기 어렵거든. 그럼? 우와, 정말요? 그럼! 그러니 마음 놓고 무서운 육식공룡이다! 다들 도망쳐! 뿌! 하고 소리쳐 알리는 거야. 만약 소리를 듣고 육식공룡이 쫓아온다면 누가 무서워서 소리를 내겠어? 아... 파라사우롤로푸스의 울음소리엔 정말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뽀로로는 신기한 듯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벼슬 가까이서 구경해 보았어요. 어? 그런데 크롱은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다른 곳을 빤히 바라보고 있네요. 어? 크롱, 왜 그래? 크롱 크롱 입이랑 파라사우롤로푸스 입이 닮았다고? 뽀로로는 크롱과 파라사우롤로푸스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오, 어? 정말 넓적한 입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그럼 아르켈론 아줌마가 말했던 크롱과 입 모양이 비슷하다던 공룡의 파라사우롤로푸스? 하지만 크롱한텐 파라사우롤로푸스처럼 머리에 기다란 벼이 없잖아. 저런, 아르켈론이 말했던 공룡도 크롱과 같은 공룡은 아니었네요. 크롱은 그만 힘이 빠진 듯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크롱, 괜찮아? 뽀로로가 크롱의 어깨를 토닥이자 크롱이 지친 얼굴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크롱 뭐야? 배고파서 그랬던 거였어? 크롱도 참. 알았어, 내가 먹을 거 좀 찾아볼게. 먹을 거? 먹을 건 여기 잔뜩 널려있는데. 파라사우롤로푸스는 주변의 풀잎을 뜯어먹으며 말했어요. 아, 우린 풀은 못 먹거든요. 나무 열매 같은 거 어디 없을까요? 아, 저기 키가 큰 나무 보이지? 저 나무의 열매가 아주 달콤해. 정말요? 고맙습니다! 뭘? 잘 가! 무서운 육식공룡들 조심하고! 네! 크랑크랑! 뽀로로와 크롱은 파라사우롤로푸스 남매와 헤어져 나무 열매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걸으면 걸을수록 크롱의 꼬르륵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죠. 크롱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마침내 열매가 달린 나무 아래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높은 곳에 달려있는 열매를 난감한 얼굴로 바라보았어요. 우와, 저 높이 있는 걸 어떻게 따지? 내가 좀 도와줄까? 정말요? 뽀로로와 크롱 곁에 나타난 이 천사 같은 공룡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그라 함께
새로운 트리케라톱스. 스피노사우루스는 뽀로로와 크롱을 등에 태우고 연기나는 산을 향해 한참을 걸어갔어요. 배고픔을 참으면서 말이죠. 아우 배고파.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고파 쓰러지겠네. 얘들아, 우리 뭐 좀 먹고. 등 뒤를 돌아보던 스피노사우루스의 눈이 순간 이상하게 번뜩였어요. 예? 내 등에 웬 맛있게 생긴 고기들이? 아저씨 정신 차려요! 우리예요 우리! 아저씨 입속에 가시를 뽑아준 뽀로로랑 크롱이요! 아! 아, 그랬지? 미안! 하도 배가 고파서. 뽀로로와 크롱은 커다란 육식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가 아침부터 쫄쫄 굶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졌어요. 스피노 아저씨, 여기부턴 우리끼리 갈게요. 그만 돌아가서 뭐라도 드세요. 크롱? 크롱 크롱! 정말? 에이, 그래도 날 도와준 너희들을 이 위험한 곳에 두고 가도 되나? 괜찮아요. 우린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도 끄떡 없었는걸요. 크롱 크롱. 이야, 꼬맹이들이 대단한데. 하긴 겁도 없이 이 스피노사우루스님 입속을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지. 스피노사우루스는 유쾌하게 웃으며 뽀로로와 크롱을 내려주었어요. 그럼 난 이만 간다. 크롱 닮은 공룡 꼭 찾고. 뽀로로와 크롱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크롱! 그때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공룡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연기나는 산에 사는 그 공룡인가? 크롱? 크롱? 그래도 가서 확인해야 해. 크롱, 내 손 꼭 잡아.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손을 꼭 잡고 연기나는 산을 향해 걸어갔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도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그때 산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머리에 무시무시한 꼴. 그건 꼭 괴물의 얼굴 같았어요. 크아! 나는 무시무시한 괴물 공룡이다! 혼쭐이 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 뽀로로와 크롱은 너무 놀라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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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고? 안 돼! 뽀로로는 용기를 내어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림자 속 머리엔 크고 날카로운 뿔 하나와 그보다 작은 뿔 하나가 나 있었어요. 저렇게 뿔이 난 공룡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괴물인가? 뽀로로의 뒤에 숨어 그림자를 보던 크롱이 큰 뿔 옆에 있는 또 다른 뿔의 그림자를 가리켰어요. 크롱? 크롱! 정말 뿔 하나가 더 있네? 근데 부러진 건가? 중간에 잘린 것 같아. 뽀로로의 말처럼 큰 뿔 옆에 또 다른 뿔은 부러진 것처럼 길이가 짧았어요. 만약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장식이 달린 머리. 그 머리에 뿔이 세 개 달려있고 뾰족한 입을 가진 공룡. 아하! 알았어! 이 공룡은 바로 트리케라톱스야! 저 산에 숨은 공룡은 저 산에 숨은 공룡은 저 산에 숨은 공룡은 그냥 트리케라톱스 큰 머리 장식 그리고
알고 뿔 세 개. 꼭꼭 숨어도 알아. 꼭꼭 숨어도 알아. 꼭꼭 숨어도 알아. 그랑 트리케라톱스. 이봐요, 거기 숨은 공룡 씨. 우리 다 알아요. 트리케라톱스 맞죠? 어서 나와요. 그랑 그랑. 친구들도 함께 불러보자. 트리케라톱스 나와라. 트리케라톱스 나와라.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더니 정말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런 들켰네. 너희 진짜 용감하다. 다른 공룡들은 내 그림자만 보면 놀라 도망치던데. 우리도 그럴 뻔했죠. 근데 그 뿔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멋진 뿔이 어쩌다 그렇게 부러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다가 티라노가 내 뿔을 이빨로 꽉 물어서 부러뜨려 버렸어. 그럼 그 뒤로 난 계속 이 산속에 숨어 살았어. 누군가 다가오면 일부러 무서운 소리를 내고 커다란 그림자로 위협해 쫓아내면서 말이야. 에? 대체 왜요? 다른 공룡들이 놀릴까봐 그러지. 뿔도 지키지 못한 못난 트리케라톱스라고. 트리케라톱스는 커다란 머리를 푹 숙이며 힘없이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놀리긴 누가 놀려요? 용감하게 티라노와 싸우다 생긴 상처인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죠. 그걸 가지고 놀리는 공룡이랑은 친구하지 마요. 맞다, 그랑. 정말? 그럼요. 사실 여기서 혼자 숨어 사는 거 너무 외로웠어. 그럼 그럴 때일수록 옆에 친구가 있어야죠. 힘들 때 친구가 함께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데요. 그치, 그럼? 그랑, 그랑. 너희 둘처럼 말이지? 그럼, 그럼.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나도 힘들 때 나와 함께해줄 좋은 친구를 찾아 떠나볼까? 잠깐만요. 떠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크롱이랑 닮은 공룡 본 적 있어요? 스피노사우루스 아저씨 말로는 아저씨가 엄청 많은 공룡들이랑 싸워봤다고. 누가? 내가? 난 그냥 조용히 풀이나 뜯어먹으며 살았는걸. 어쩌다 티라노의 공격을 받고 간신히 살아나 숨어 지냈던 것 뿐이라고. 그런 것 같네요. 스피노 아저씨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럼, 그럼.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참, 너희는 어디로 갈 거야? 우린 크롱 닮은 공룡을 찾고 있거든요. 그걸 물어볼 공룡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럼 나랑 우리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다른 트리케라톱스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좋아요, 그럼. 뽀로로와 크롱을 등에 태운 트리케라톱스는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이상하다. 이쯤에 함께 풀을 뜯던 들판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기네! 저 숲만 지나면 분명 넓은 들판이 나올 거야. 트리케라톱스는 서둘러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들판이 아니라 바다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여기가 언제 바다가 됐지?
트리케라톱스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동안 뽀로로와 크롱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멋진 바다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요랑카랑. 우린 여기서 물놀이 좀 하다 갈게요. 그럴래? 그럼 안녕. 이쪽인가? 아니 이쪽인가? 뽀로로와 크롱은 멀어지는 트리케라톱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안녕! 꼭 무리를 찾아요! 좋은 친구도 만들고요! 그랑그랑! 인사하는 뽀로로와 크롱의 뒤로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와! 공룡 세계의 바다라니! 그랑! 그랑그랑! 공룡 세계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엔 또 어떤 멋진 공룡이 살고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친한 정도까진 아니어도 이 티라노사우루스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초식 공룡이 있긴 하지. 정말요? 누군데요? 쿠랑쿠랑? 저기 지나가잖냐. 나무보다도 키가 큰 거대한 목긴 공룡. 우와, 저 기다란 목과 작은 머리, 거대한 몸을 받쳐주는 튼튼한 내 다리. 저 공룡은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 나는 야목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저 높은 나뭇잎도 내게 문제 없다네. 튼튼한 다리가 커다란 몸 받쳐주지. 누구든 밟히면 납작궁이 된다. 공룡 다가와도 문제없지. 발을 쿵! 꼬리를 휙! 모두 도망간다네.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언니, 새끼 잘 챙겨. 저 능글맞은 티라노가 언제 노릴지 모르니까. 걱정 마. 티라노건 뭐건 오기만 해봐. 그냥 이 거대한 앞발로 확 밟아줄 테니까. 아니야! 니네 새끼를 노리려는 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응? 어디서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니, 안 되겠다! 우리 좀 들어줘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작은 앞다리로 뽀로로와 크롱을 조심조심 들어올려 브라키오사우루스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요! 여기! 너희들이 말한 거였어? 신기하고 작은 공룡들이네. 벌레인가? 벌레 아니거든요. 아니다 크랑. 미안.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물어볼 게 있다고요. 혹시 좋은 향기가 나는 꽃 본 적 있어요? 물론이지. 근데 그건 왜?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한테 필요하거든요. 엥? 티라노가 꽃을? 아, 그게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뽀로로와 크롱에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정을 들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한참을 웃었어요. 냄새 때문에 차였다고? 에이, 그만 좀 웃어줄래? 미안. 저기 고사리 숲에 가면 향기 나는 꽃이 많을 거야. 꽃
고맙다. 니네는 여기 있어? 내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혹시 배고플 때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뭐라고요? 암튼 그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뒤에만 딱 붙어있으면 별로 위험할 일은 없을 거야. 고마웠다, 꼬맹이들. 잘 가요. 야호! 조금만 기다려요, 내 사랑 티나. 티라노사우루스는 콧노래를 부르며 보사리 나무 숲으로 사라졌어요. 그나저나 니네 저 티라노 소나기에서 살아남다니 대단하다. 티라노가 지나가서 그런가 어디서 구리구리 냄새가. 아직 냄새 나나? 그럼? 예! 너 거기서 뭐해? 티라노는 갔어? 응, 갔어. 얼른 언니 따라가야겠다. 얘들아, 꽉 잡아. 네? 잡을 데가 없는데. 그럼. 뽀로로와 크롱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렸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성큼성큼 걸어 금방 일행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어? 뭐야? 그 등 뒤에 꼬맹이들은? 아, 티라노가 맡기고 가더라고. 우와, 니네 진짜 귀엽다. 이리 와, 나랑 놀자.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머리를 내밀자 뽀로로와 크롱은 얼른 그 위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아기 브라키오의 머리에서 등까지 쭈루루 미끄럼을 타며 내려갔죠. 우와! 신나라! 아기 브라키오와 뽀로로 크롱은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이거 먹어봐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한 나뭇잎이야. 우린 나뭇잎 말고 그 옆에 열매 먹고 싶어. 어? 열매? 잠깐만. 아기 브라키오는 열매를 따서 등 뒤에 뽀로로와 크롱에게 전해주었어요. 고마워. 오, 근데 넌 이빨이 신기하게 생겼다. 크랑크랑. 막대기 같은 이빨이 듬성듬성 나 있네. 꼭 엄청 큰 빛 같아. 그런 이빨로 어떻게 나뭇잎을 씹어먹는 거야? 아, 우린 나뭇잎 안 씹어. 안 씹어? 응, 나무줄기를 입으로 슬쩍 물고 쓱 잡아당기면 빛같이 생긴 이빨에 나뭇잎이 싹 뜯겨지거든. 그럼 그걸 그냥 꿀꺽 하는 거지. 아, 나뭇잎 먹기 편하라고 이빨이 그렇게 생긴 거구나. 크랑크랑. 참, 브라키오, 혹시 크롱처럼 생긴 공룡 본 적 있어? 우린 크롱이 무슨 공룡인지 알아내야 하거든. 크롱크롱. 글쎄. 아기 브라키오는 한참을 열심히 생각해 보았어요. 아, 생각났어. 정말? 크롱? 응. 크롱 너처럼 등에 볼록볼록 뭐가 튀어나온 공룡을 본 것 같아. 정말? 그게 누군데? 스피... 이런! 스피노사우루스잖아? 맞아! 스피노사우루스! 정말요? 강물 마시려고 한참을 걸어왔는데 하필 스피노사우루스가 나타날 게 뭐람? 그러니까! 우리 아가, 물 마시다 콱 물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안 되겠다. 물은 딴 데 가서 마시자, 아가. 네, 엄마. 너희들도 같이 가자. 우린 여기 있을게. 뭐? 꼭 확인해봐야 할 게 있거든. 아,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무지 사나운 공룡인걸. 그롱처럼 귀여운 공룡이 설마 스피노사우루스일리가. 그럼... 크랑크랑! 크롱도 화나면 무섭다는데? 뭐? 아기 브라키오와 뽀로로 크롱이 유쾌하게 웃는 사이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 벌써 이동을 시작했네요. 아가, 어서 오렴. 어서 가봐. 응, 크롱 닮은 공룡 꼭 찾길 바래. 안녕. 안녕, 잘 가. 가랑 가랑. 아우, 시끄러워서 물고기를 못 잡겠네. 뽀로로와 크롱은 강가에서 들려온 무시무시한 공룡 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일단 숨자. 거렁거렁. 속이 텅 빈 통나무를 발견한 뽀로로가 크롱을 데리고 얼른 그 속에 숨었어요. 여기 숨어서 크롱이랑 정말 비슷한지 살펴보는 거야. 거렁 거렁 거렁. 까꿍. 니네 뭐하니? 숨바꼭질. 스피노사우루스에게 금방 들켜버리고만 뽀로로와 크롱. 크롱은 정말 스피노사우루스일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